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개장 전에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리포트 은행 업종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은행과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어떤 또 종목을 탑픽으로 제시하는지 그 이유까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은행 업종 최근에 이제 금리 상승 수혜주 이런 부분으로 또 많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 이 증권사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계부채에 대한 증가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3월 중순쯤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이제 골자가 나와 있는데 절대적인 총량 규제보다는 차주별로 적용을 확대하거나 기준선을 인하하든 등 DSR을 강화하는 방식이 예상이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총부채 원리금 상한 비율을 규제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자의 소득이나 그리고 원리금 이런 부분을 쭉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대출자가 그 원리금 여러 가지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이걸 좀 확인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주요 골자가 대출자별로 이런 뭐 여러 가지 부채를 적용해가지고 갚게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골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결국 여기를 보면은 무조건적인 신용 공급 억제보다는 자원 배분 효율화도 생각을 해보고 청년층 배려 그리고 선제적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이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은행 업종 중에서는 올해 은행 업종 연간 대출 증가율이 7에서 8%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거는 시장 기대치보다는 조금 더 웃돌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은행 업종에게는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견조한 탑라인, 순이자 마진 이런 증가를 기반으로 해서 은행 업종 지금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탑픽은 하나금융지주와 그리고 DGB금융지주인데 이 하나금융지주와 그리고 DGB금융지주 모두 이익의 금리 민감도가 높고 비은행 실적까지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 측면에서도 봤을 때 탑픽 종목으로 어울린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건전성 그리고 주주 환원 부분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탑픽 종목에 대해서는 이후에 타 증권사의 그 전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 은행 업종 대출은 전 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가계 기타 대출,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신용대출도 이쪽에 포함이 될 텐데요. 2월에는 증가세가 부진했지만 앞으로 말씀드렸죠. 3월 중순에 이 가계 부채 대책이 발표가 된다고요. 이를 앞두고 대출 선수요가 확대되고 대출하려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질 거고 3월에 따라서 가계 기타 대출, 신용대출과 같은 경우 일시적으로 다시 빠르게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분기 증가율을 추정했을 때 기대치 대비해서는 좀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나타나는 거고요. 전 분기 대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됐고 가계 기타 대출이 2.5%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바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게 가계 부분별로 은행 대출 증가율인데요. 지금 보시면 파란색이 주택담보대출이고 지금 검정색이 기타 대출인데 신용대출. 그래서 기타 대출 쪽에서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은행 대출 증가율은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 높아질 거고 연간으로 봤을 때도 큰 문제 없다라고 분석을 하는 까닭입니다. 자, 2월 은행 업종 대출로 조금 더 쪼개서 보면은 전월 대비 0.8%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미 나온 결과치입니다. 전월 대비 증가율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걸 이제 동기간으로 봤을 때 기업 대출 0.9% 그리고 가계 대출이 0.7% 늘어났기 때문이다. 결국 가계 대출 영향 때문으로도 2월 은행 이런 부분이 좀 영향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가계 대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 중 잔액 비중이 20% 추정됐는데 이게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낮은 대출 증가율을 상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 앞으로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은행 대출 증가율은 앞으로도 그래도 기대치보다는 올라갈 것이다. 이게 이제 2월이거든요. 3월 역시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은행 업종 비중 확대를 해야 되는 이유 이 부분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중 확대 유지에 대한 투자 의견 줬고요. 자, IBK 투자증권에서도 역시 최근에 하나금융지주 이거를 탑픽 종목으로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한 바 있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 4만 8천 원에서 5만 2천 원으로 IBK 투자증권은 상향 조정했는데 왜냐하면 은행주, 특히 대형 은행주 중에서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기 때문에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행해온 6월에 중간 배당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 은행주와 차별화된 기대 요인, 배당 확대 이런 부분까지 가지고 가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아, 그리고 앞서서 잠시 언급을 해드렸지만 뭐 은행 업종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전망이 서린 가운데 비은행 부분의 빠른 이익 증가세 있거든요. 작년 증권 자회사 이익 47% 증가했고 그 외에도 뭐 캐피탈, 카드, 자회사 이익 크게 증가하면서 비은행 이익이 71%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향후 또 업그레이드 될 거기 때문에 비은행 이익 기여도 역시 30% 이상을 보일 전망이라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이게 2018년도와 2020년도 당기 순이익에 대한 비중인데요. 지금 은행이 절대적인 그 비율이잖아요. 하지만 소폭 좀 줄어들 것으로 80%에서 70%로 줄어들고 비은행권에서 증권, 카드, 캐피탈, 기타 이런 부분에서 28년 대비해서 이미 작년에 늘어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좀 추세적으로 이어지면서 실적에 기여하는 비중이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작년 높은 이익 증가율을 기록을 했는데 연결 순 이익이 지금 9.2% 높은 이익 증가율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순 이자 마진 은행의 수익성 지표 중에 대표적인 건데 님이 4분기에도 하락한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이게 중요한 부분이 대출 증가로 만회가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 하락세가 진정이 되고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까지 되니까 앞으로 좀 긍정적인 시선 좀 머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지금 비은행 계열사의 단기 순이익 말씀드렸지만 증권, 카드, 캐피탈, 기타 모두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적 호조에 기여하는 부분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하나금융지주 탑피 매수 유지 목표주가 5만 2천 원 상향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최근 은행 업종 정책성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분위기 좀 살펴드렸고요. 탑피 종목 하나 제시해드렸습니다. 여의도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